자,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에 로펌 입사 준비할 때 이것들 준비하십시오. 자, 첫 번째로 수험 과정에서 배웠던 민법, 형법, 행정법 이거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여기에 시간 쓰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이 수험 과정에서 수없이 보고도 머릿속에서 다 증발됐는데 이 시기에 다시 본다고 머릿속에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. 당연히 시간 낭비입니다. 로펌 입사 후에 실제 사건을 풀어보는 과정에서 책피고 이론을 적용해봐야지 그제서야 영원히 기억이 될 부분입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법 중에서 학습에 시간이 걸리는 과목을 미리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. 대표적으로 민사집행법, 보안법, 건설법이 있습니다. 이세 가지 법령은 로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미리 익혀두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운동하고 외모 바꾸기에 시간을 좀 투자하십시오. 면접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것이 외모라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. 어차피 여러분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은 검증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 실무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는 지원자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좋은 인상이 면접의 당락을 가르는데 핵심 경쟁력이 되겠죠. 운동과 외모 가꾸기를 통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.